바로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1운동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한번 훑고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거를 해도 될까? 저 같은 게 이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말 그대로 3월 1일에 있었던 운동이에요.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 운동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세라는 걸 했을까요? 그렇죠. 일본이죠. 일본에 대항해서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한 것이 3.1운동이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왜 일본에 대항해서 왜 3월 1일에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나요. 자, 1919년. 자, 그렇다면은 1919년에 왜꼭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은 지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선국치가 몇 년이죠? 1910년이에요.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정확히 9년, 횟수로 하면 10년이죠. 10년간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민 통치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역사상 가장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압적인 식민 통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참정권도 허가하지 않았고, 정치권도 허락하지 않았고, 결사조차 허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좋지 않은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고, 이런 강압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10년간 울분이 쌓였던 조선 민중은 191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꼭 19년인가? 19년인가에 대한 답은 19년에 어떤 일이 있죠? 고도 붕어가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실 땐 붕어라고 합니다. 고종이 붕어하셨기 때문에 29년에 고종의 붕어하고 고종의 인산이라는 장례식 절차가 있는데 그날에 걸쳐서 조선 팔도 지도가 있죠. 당시에 한양, 경성, 당시에 경성이죠. 한양, 그리고 서울. 전국에서 살인들이 모여듭니다. 살인. 유생,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한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죽은 거기 때문에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마지막 길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경성, 지금의 서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고종이 죽게 된 것도 일본의 독살설이라는 그런 설도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 한양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일본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도교라는 동학 계열의 종교가 있는데 이 천도교를 주축으로 해서 플러스 기독교계 플러스 불교계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덜 탄압받았던 종교계의 사람들이 이러한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천도교 한 절반쯤 오고 기독교에서 10명쯤 오고 불교 한두명 와가지고 한 33명 정도가 옵니다. 33명이 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해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1919년 3월 1일에 이제 이 사람들 33명은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만세 독립 선언서를 읽게 되고요. 나머지 민중들은 종로의 탑골공원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때부터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만세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폭력적인 그런 운동입니다.
일제의 탄압에 대해서 만세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견은 일제의 총칼 앞에 무너지게 되어있죠. 다시 지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종의 장례식 때문에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3.1운동에 그대로 참여를 합니다. 만세 시위에 참여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만세 시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대로 다시 만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시작한 만세 운동이 4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진 시위만 1200회가 넘는 1254회라고 정확하게 집계가 나왔는데 1250회가 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집회가 열렸고요. 이에 대항하는 일본 경찰들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총칼을 들이밀고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만 명 이상이 1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3.1운동은 일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3.1운동의 결과를 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3.1운동의 결과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임시정부의 수립이다. 3.1운동의 주체가 누구였죠? 국민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당시 조선 민중이라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 힘은 그대로 임시정부 설립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